is my kind of heat. Keep it on repeat. Justify the passi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낭만 배우님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지 사진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여기는 어딘가요? 네, 여기는 성산일출봉, 그리고 앞에는 오조포구, 옆으로는 우도로 갈 수 있는 배를 탈 수 있고요. 배를 탈 수 있는 바로 성산포 수산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는 일명 새벽시장이라고도 하는데요. 항상 제주도 여행으로 오면서 또는 제주 살면서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와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 처음이긴 한데, 수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시즌에 맞는 이제 물고기, 특히나 지금 갈치나 고등어가 많이 경매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또 이렇게 새벽부터 제주도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활기찬 모습을 느낄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구님, 여기서 보시면서 어떤 게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저는 이런 풍경을 처음 보거든요. 항상 그 TV에서만 보던 그런 판매, 그런 모습들을 딱 봤는데, 저희도 되게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딱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나온 것들이 쉽게 나온 게 아니구나. 그래서 되게 좀 감정있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님은 좀 어땠어요? 저는 일단 갈치조림은 항상 먹기만 했었는데, 직접 이제 유통 과정도 보고, 새벽부터 이제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나르는 모습들도 봤는데 되게 고생도 많으시고, 저희도 이제 소상공인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사진을 저희는 이제 이 시장만 찍은 게 아니라, 반대편 보시면 이제 일출이 뒤쪽으로 이렇게 지면서 핑크색으로 물들더라고요. 그런 상구 쪽에서 포토스팟으로 해서 찍으면 되게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되게 예뻤어요. 네, 갈매기들도 날아다니고, 네, 이제 배들도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쪽 방향으로 해서 사진을 찍으면 되게 예쁜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아까 진짜 일출 나왔을 때 네네. 진짜 하늘빛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가 진짜 되게 아름답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배고파요. 제가 안 먹어요? 오늘 아침에 그렇게 밥 잘 안 먹는데 아침부터 촬영 나오니까 너무 배고픈데. 저희 다음 장소 어딘가요? 다음 코스는 고성 오일장인데 제주도가 5일에 맞춰서 여는 시장이긴 한데, 바로 오늘은 또 성산에 열리는 오일장. 그래서 거기로 우리 아침 먹으러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가본 게 어떨까요? 바로? 지금 당장? 네네. 가보시죠. 네, 그러면 같이 갑시다. 하나, 둘, 셋! 저는 원래 시장 오면은 핫도그가 그거 같아요. 딴 데는 약간 조금 튀김이 조금 다른데, 시장은 조금 튀김 가루가 좀 튀겨서 그런지 맛있더라고요. 특히 근데 이렇게 설탕 딱 해가지고 어땠어요? 근데 뭐 여기 먹거리 뿐만이 아니라 진짜 성산에 사는 주민들이 와가지고 반찬 여행을 파하기도 하고, 여행하시는 분들도 와가지고 아침에 와서 뭐 선물거리나 이런 거 사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오일장이 많이 진짜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오고 했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인데도 되게 좀 한적해 보이는 게 너무 좀 아쉽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려줘서 관광객들 좀 많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먹을 것도 되게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관광객들이 이제 뭔가 성산 일출봉 이런 것도 보는 것도 진짜 중요하지만, 이제 주변에 이제 여기 제주도의 먹거리 이런 것들도 같이 와가지고 친구들이랑 되게 저렴하잖아 또. 싼 데보다 뭔가 비싼 돈 들여가지고 뭔가 먹는 것보다 되게 몇 푼 안 되는 돈으로
더 맛있는 거를 더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오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사십니까? 아, 저는 여기 그 또 시장 가면 떡 되게 많이 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고민하다가 막 쑥떡이랑 뭐 되게 많은데 쑥떡 또 이름 모를 떡도 되게 많아가지고 했는데 역시 꿀떡 당 떨어질 때는 꿀이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더라고. 이렇게 한 팩 이렇게 사가지고 그다음은 이제 그럼 어디로 가나요? 저희 다음에 이제 서귀포 올레시장으로 네 그러면은 올레시장으로 가볼까요? 네 올레시장으로 바로 하나 둘 셋 올레시장의 유명한 거 바로 모닥치기 마농 치킨 야시장도 있어요? 아 맞아 야시장도 있어요. 서귀포에서 가장 큰 야시장으로 있다고 합니다. 서귀포에서 제일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네, 올레시장 그리고 매일 열리는 매일 올레시장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들어가 볼까요? 출발! 오늘 맛도 어땠어요? 모닥치기는 되게 맛있었어요. 일반 떡볶이와 다르게 다양한 음식들 종류들이 들어가 있어서 신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좋았던 거는 저는 이제 시장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일자로 쭉 돼 있잖아요. 근데 가운데 이제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벤치들 설치해놨어요. 그래서 놀러 오시면서 중간중간에 앉아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막 흑돼지 고로케 막 만두 이런 다양한 제주도 음식들이 많아서 되게 좋았었어요. 맞아요. 되게 여러 가지 그 수산물 이런 것도 많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먹거리도 즐기고 뭔가 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되게 그렇습니다. 오진이 어땠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풍하죠? 아니 저는 또 특히 좋았던 거는 네. 뭐 먹거리도 있었지만 그 뭐지? 시장 위에 보면은 그 서귀포의 관광지들을 대형 프린트 해놓은 거랑 그다음에 아까 그 천장에 있던 거 이중섭 작가님의 그런 그림들이 또 있어가지고 먹거리도 있고 고개만 조금 들어도 볼거리가 좀 다양하게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 다음에는 무스포인가요? 네. 그렇죠. 무스포. 방어 먹으러 가야죠. 방어. 방어 잡으러 갑니다. 네, 방어 잡으러 가야죠. 그러면 지금 한번 가볼까요? 하나, 자, 둘, 셋. 방어가 없어요, 방어가. 방어 그 부시리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산림에 있는 시장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네. 방어 축제 그 비대면 방어 축제하는 곳인데 지금 방어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다음 장소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아쉬워요. 네, 저기 보시면 이제 축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저희처럼 사진 찍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네.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지 않을까? 맞아요. 저도 제주스럽고 아니면 이국적인 그런 곳들은 많이 가봤거든요. 예를 맞습니다. 들면 탑동의 야자수 이런 이국적인 곳은 많이 봤는데 이렇게 옛것 그대로의 이제 살려놓은 거는 잘 못 봐서 맞아요. 사진 찍기도 좋았어요. 금방 와야 되겠는데요? 이게 진짜 사람들이 이런 것도 알려지면 또 레트로의 또 감성에 또 빠져가지고 사진 찍으러 많이 올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음식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한림도 되게 뭐 맛집 되게 많잖아요. 또 검색하면은.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가가지고 맛집 투어도 하고 사진도 찍고
일석이조를 누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해가 저물면 수장의 꽃! 수장의 꽃? 야시장으로 갈 겁니다. 야시장이요? 그 야시장이 네. 또 어디죠? 제주시의 동문시장. 동문시장! 유명해서 이제 그쪽으로 갈 건데 어떻게 보면 저희 메인 네. 스팟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꽃이죠, 꽃. 그래서 맛있는 거를 먹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이제 소개시켜드리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동문시장으로 출발! 짠! 지금 여기가 어딘가요? 드디어 마지막 동문시장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사람 진짜 너무 많아요, 지금. 사람 너무 많아. 아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은 코로나에 지금 안전을 대비해가지고 저희가 촬영할 예정이고요. 마스크 특히. 마스크 조심. 일단은 줄도 많이 서 있고 해가지고, 저희는 조금 사람 좀 없는 곳에서 가가지고, 촬영도 하고 거기에서 좀 뭐 음식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촬영차. 제가 여기서 원래 음식을 좀 먹는 거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아마 사람이 많은 관계로 이제 조금 야시장이 어떤 게 파는지 그런 부류의 이제 영상을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그래도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따라와 주세요. 짜라란. 우와. 이거 아까 꿈틀꿈틀 거리던 전복이에요. 이게 그 버터구이. 어때? 맛있어. 오. 짭조름하고 맛있어. 좀 더 즐기고 싶었는데 지금 방역 수치도 그렇고 음식 수칙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제 다음에 조금 괜찮아지면 다시 와서 마음껏 즐기고 싶네요. 못 먹어본 음식들도 너무 많은데 이게 뭔가 분위기는 그 코로나가 조금 위드 코로나? 그 분위기가 조금 많이 나가지고 한편으로는 되게 뭔가 다행이다라는 싶은 것도 느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거 또 잘못해가지고 또 코로나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또 우려도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막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았던 데도 있었고 또 없었던 데도 있었는데 거의 그래도 시장 사장님들이랑 이야기했을 때 공통적인 게 코로나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하루 새벽부터 이제 밤까지 돌면서 각 시장마다 좀 특색이 있었는데 그 특색을 잘 잡아가지고 저희들이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닌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그런 시장들이 있었나요? 두 번째 5일장이 너무 기억에 너무 거기는 뭔가 우리가 알던 그런 시장 분위기도 좀 있었고 뭔가 그런 조금 뭔가 되게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이 되게 많이 보여가지고 되게 자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엄지님이랑 그날님은 어디가 가장 기억이 나요? 저는 지금 여기요. 왜냐하면 진짜 새벽 5시부터 새벽 6시부터 이렇게 나와서 제주도 한 바퀴 돌면서 시장을 다 돌아왔는데 아무래도 마지막에 이제 이 피로를 싹 풀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까 전복한입 먹는 순간 진짜 너무 행복한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시장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은지님은? 네, 저는 올레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올레시장? 올레시장은 진짜 사람들이 많이 가는 여행지이기도 한데 조금 특별했던 게 그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위에 이렇게 어쨌든 전시가 약간 되어 있으면서 광광한 사진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잘 되게 잘 꾸며놓고 되게 예전 있게 공간을 만들어놓은 것 같아요. 다 각자 다 나름마다 맞습니다. 다 쓰게 달랐지만 그 포인트가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저희가 못 가본 시장들을 한번 가보는 걸로. 시장도 있고 그럴게요. 또 특화거리도 있기 때문에 특화거리. 그렇게 많이 특화거리? 특화거리 뭐 그... 예를 들면 가구거리, 아, 이중섭 거리, 아, 그런 것도 있어. 특화거리 운영이 돼 있어. 나중에도 기회가 된다면은 그런 데서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딱 다시 뭉쳐가지고 그쪽 콘텐츠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수상공인 콘텐츠 이렇게 저희가 시장 경선 한번 다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이렇게 수상공인 여러분 화이팅을 외치면서 수상공인 하나 둘 셋 수상공인 화이팅! 화이팅!